주택가에 대형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서부 알마와시 난민촌을 폭격했습니다. 최소 9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사령관 데이프를 노린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 보름여 만에 이스라엘은 암살 1순위로 추적해온 데이프 제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얌 부카시 מספר אחד של ישראל במשך שנים, והחיסול שלו מקבע עיקרון פשוט שקבענו.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최고 지도자 신화르와 함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했고 공격 직후 육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فقد قررنا أن نضع حدا لكل ذلك بعون الله ليفهم العدو أنه قد انتهى الوقت الذي يعربد فيه. 데이프는 21년째 하마스의 군사 조직을 이끌며 이스라엘군 납치 살해 사건에 여러 차례 연루됐습니다. 가자지구 지하에 숨어 지내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손님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미국은 2009년 데이프를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슈크르, 하마스 정치국 수장 하니에에 이어 데이프 사망까지 확인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 수장 신와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표현입니다.